간단히 좀 비교적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 흔히들 계단 오르기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하면 다이어트에 도움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뭐 탄소 발생도 줄이고 참 좋은데, 계단 오르는 것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혹자는 내려갈 때는 오히려 관절에 무리가 있어서 안 좋다 이런 얘기하는데, 네. 계단 오르는 거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까? 네, 요즘 SNS나 많은 영상 플랫폼을 통해서 네. 다양한 운동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계단 오르기는 종아리,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 근육, 허리 근육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심폐지구력 향상에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를 할 때에는 바른 자세로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고, 계단을 내려올 때는 평지에 걸을 때보다 관절에 3배 이상 체중이 실리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내려갈 때는 확실히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겠다. 네, 맞습니다. 조심해야 된다. 그렇다면 윗몸 일으키기, 우리가 흔히 또 할 수 있는 운동이잖아요. 근데 이게 또 허리에 무리를 줄 수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완전히 윗몸을 일으키는 시덥에 비해서 허리가 약한 분들은 크런치라는 윗몸 일으키기 방법이 있습니다. 크런치는 어떤 것이냐면, 허리와 골반, 엉덩이를 땅에 붙인 상태에서 날개뼈 위쪽만 굴곡을 하여 복근에 자극을 주는 운동입니다. 물론 크런치가 시덥에 비해서 허리에 부담은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평소가 허리가 약한 분들은 운동하는 속도와 횟수, 각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계단 오르기나 클런치 같은 운동은 바른 자세를 반드시 숙지하고, 한 번에 내가 이만큼 해야겠다 급격하게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내 몸이 적응할 수 있게 단계적으로 횟수와 강도를 늘려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식사량 조절뿐만 아니라 운동 역시 차근차근 무리하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자,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척추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고 건강하게 살 빼는 데 도움이 좀 될까요? 어떤 운동이든 척추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운동은 없습니다. 네. 가벼운 근력 운동만으로도 건강하게 체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우리 흔히 알려져 있는 수영이나 자전거, 걷기 등의 유산소 운동으로 체지방을 줄이는 것도 효과가 있지만, 맨몸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근력 운동으로 기초대사량을 증가시켜 체지방 연소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척추와 관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건강하게 체중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잘만 걸어도 살이 빠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혹자들은 그냥 걸어서는 안 된다, 좀 파워워킹을 해야 된다, 좀 빨리 걸어야 된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맞습니다. 분들도 있고, 어떤 걸음걸이, 어떻게 걷는 운동이 가장 다이어트에 건강에 좋습니까? 네, 걷는 것만 잘 신경 써도 체중 감소는 물론 척추 건강에까지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걸을 때 시선은 보폭보다 조금 멀리하고 배를 당겨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걷는 속도는 평소보다 30% 정도 빠르게 걸음으로 걷고,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지 확인하면서 걷는 것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는 스포츠 7330이라는 슬로건으로 일주일에 3번 30분 이상 운동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일상이 바쁘지만 일주일이라도 3일 정도 시간을 내어 운동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리 몸이 항상성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체중이 줄거나 그러면 뭔가 곳곳에 예상치 못한 이상이 나타날 수도 네. 있잖아요. 다이어트를 하다가 내가 좀 무리를 했나 보다, 스스로 진단을 해서 뭔가 이상이 있을 때 병원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이상들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이제 여름이 가까워져 오면 단기간에 무리하게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운동을 하다가 척추관절에 통증을 느꼈는데 이거를 방치하여 병을 키워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찌릿하고 날카로운 통증이 있거나 관절이 원래 움직이는 범위보다 반 이상 못 움직이는 경우, 관절에 열감, 붓기, 부종이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평소보다 물건을 들기 어렵거나 평지를 걸을 때 무릎 앞쪽에 통증이 있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경우에는 병원을 내원하셔서 전문의와 상담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처음에는 밤사이에 쉬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줄어들기 때문에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평소와는 다르게 찌르거나 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꼭 병원을 내원하시고, 대소변 장애나 운동신경이나 감각신경에 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하게 수술을 요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을 내원하셔서 진료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